하는 본심에서 나온 것으로 자인하십니까? 신자여 겸하여 목사가 되었으니 자기의 본분과 다른 사람에 대한 의무와 맡은 바 교회의 직무에 대한 책임을 성실히 하여 모든 사람 앞에 경건한 모범을 보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로 서약하십니까? 어떠한 핍박이나 반대를 당할지라도 인내하고 충심으로 복음의 진리를 보호하며 교회의 성결과 화평을 힘써 도모하며 충성스럽게 사역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오른손 내려주시고요. 네, 목사 안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당회장님과 증경 노회장 네, 목사님들은 총회장 계십니까? 네,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총회장님. 네. 서기 목사님과 함께 안수자 당회장님, 목사님도 올라오십시오. 성의 차비 놓아주시고 그냥 올라오십시오. 네, 놓아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영원히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부활하여 영생의 생명을 갖게 하심도 감사한데 때가 되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3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라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전북 중구노예가 김현옥, 최혜경, 박종의 주목을 목사로 안수합니다. 오늘 임직받아 목회 현장으로 나가는 목사님들에게 성경과 개혁주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교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게 세워갈 때마다 물권 주시고 인권 주시고 영권을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곳에서 성령으로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입히셔서 만국 백성들을 예수님께로 이끌어 구원의 영생을 누리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생기를 잡았으니 뒤를 돌아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심을 확신하는 가운데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며 푯대를 향하여 전진하게 하옵소서. 이 사역을 감당할 때마다 이들의 가정에 사역지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수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악수를 하겠습니다.
목사인지 공고하겠습니다. 나는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대한의 수교 장로의 개혁 대신교단 전북 중구노회 권희로 김현옥, 최혜경, 박종혜 씨가 목사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고하노라. 아멘. 네. 강혜자 목사님께서 성의 차기식을 하겠습니다. 박종혜 목사님께 인사할 때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